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휠체어 장애인은 혼자 탑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죄송한데 시에서 부르면 장애인처럼 불러서 이용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저상 버스가 장애인 휠체어 타도록 돼 있는 건데. 시민들이 또 뭐라고 그러잖아. 오늘의 제보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배은경 씨입니다. 평소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다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0.8%가 밖에 안 됐었어요. 시장님이 이제 약속하기를 2026년까지 25% 정도 늘리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은 버스가 있어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 환경이나 그 정류장 환경 때문에 버스가 있어도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를 탑승하는 승강장에 문제점이 많아 저상 버스를 눈앞에 두고도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네, 바로 저기 이곳 정류장이에요. 왜 쓰레기도 이렇게 많네요 오늘은. 저상 버스 탑승을 위해 승강장에 도착한 은경 씨.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서는데요. 휠체어로 좁은 출입구를 통과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제 휠체어 좀 후반에 좀 들어오는 건데 좀 더 큰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절대 살 못할 것 같아요. 버스 진입로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은경 씨. 행여나 저상 버스를 놓칠까 봐 불안한 모습인데요. 다른 승객들의 몸에 가려 시야 확보도 힘든 상황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저상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탈게요. 버스 탈게요. 네. 그런데 경사로가 내려오자 난색을 표하는 은경 씨. 휠체어론 접근조차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이런 턱이 있어야 돼요. 턱 있는 데서 기다리셔야 돼. 이런 턱이 있고 이런 운동 있는 상태에서 많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는. 턱이 있는 인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 경사로. 하지만 이 승강장은 경사로를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대로는 버스에 탈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때 난감해하는 은경 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꿈쩍도 않는 휠체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힘을 모아 겨우 휠체어를 들어 올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차량 애용을 하고 시간이 길어서 그 애용을 못 하시라고요? 이거 해야 되는 게 이거 못하시라고요?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부르려면 2시간 전에 이미 차를 불러놔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날 또 갑자기 또 그날따라 콜이 금방 오면 타서 그 장소에 가서 2시간 동안 또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대중교통은 딱딱 정해진 시간에 차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용을 하고 싶은 건데 아무튼 턱 있는 데를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 승강장입니다. 대기 공간에는 긴 의자가 고정돼 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으면 이게 버스가 몇 시면 알 것 같은데 저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해서 버스가 몇 시 오는 걸 몰라요. 드디어 저상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탑승을 방해하는 주범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전봇대부터 화단, 휴지통에 이르기까지 버스 승강장에 놓인 각종 구조물이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버스의 경사로를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땅한 공간에 맞춰 버스를 정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휠체어는 접근조차 힘든 버스 승강장도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자체에 단차가 있는 것은 물론 아예 인도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도로에서 기다렸다 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차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잠시 후 은경 씨 앞에 저상 버스가 멈춰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탈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 이동하는 버스. 수동식 경사로를 이용해 은경 씨가 버스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안한 모습. 급경사로 인해 휠체어가 뒤집힐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천안시의 저상버스 노선 141개 승강장 중 41곳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사실 천안의 도로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개선은 해 가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승강장을 만들려면 좀 반듯하고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반대를 하도 많이 하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드릴까요? 네. 내가 이게 처음이나 어디다 걸어주지? 어디? 그 여기다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네. 아니, 그 앞에 바로 밑에. 여기인가요?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저상버스가 장애인 휠체어 타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또 몰아버리잖아요. 아니. 턱 있는 데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턱 있는 데도 기다려. 그럼 만들어달라고 그러세요. 버스 기사의 냉랭한 태도에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안 눌러져. 못 눌러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보이는 버스 기사. 저상 버스 운영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이라고 있어요. 항상 저희도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그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뭐 그러니까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도 이제 진짜 강조를 하거든요. 정류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형상의 문제도 이미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최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버스 승강장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용인시에 만들어진 무장애 버스 승강장을 살펴봤는데요. 출입구가 넓은 것은 물론 불필요한 구조물도 없습니다. 휠체어가 대기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놨는데요. 이곳에 버스가 정확히 정차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승강장을 검토한 결과 이용줄이 있고 그다음에 힘도 이용하면서 그다음에 공간 여건, 도로 여건도 보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 결과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비용이 네 군데 다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무장애 버스 정류장. 실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 대기 공간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해봤습니다. 잠시 후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휠체어 대기 공간에 맞춰 정차하는 버스기사. 대기 공간 바로 앞에 경사로를 설치해줍니다. 불필요한 구조물이 없는 것은 물론 약속된 대기 공간이 있으니 버스 탑승이 한결 수월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버스 승강장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태조사 통해가지고 지하철 때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시설의 현황들을 계속 지하철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걸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를 거의 막겠다고 해서 다 맞춰서 고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정되고 나서 신설되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다 보니 아마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저상버스가 늘고 있음에도 버스에서 장애인을 만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승강장의 환경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